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동입니다. 오늘은 옥수수를 빌때 깻잎이 좀 바람에 쓰러진 게 있었어요. 몇 대를 갖다가 다 이렇게 훑으다시피 해가지고 큰잎새는 뭐 큰잎새서부터 이렇게 딱 나무 하나를 다 훑었더니 이렇게 깨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워서 이렇게 해서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고서 나물도 해 드셔도 좋지만 저는 계속 깨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깻잎 장아찌를 할 건데요. 깻잎 장아찌를 가지런히 놔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이렇게 드실 때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오히려 먹기도 괜찮고 이것도 맛이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이제 뻣뻣해요. 질기다랄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이거를 갖다가 15분 정도 삶았어요. 아주 푹 삶아가지고 약간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살짝 데치면 이렇게 약간 질기다랄까 좀 맛이 좀 뻣뻣해요. 그래서 좀푹 익혔습니다. 이거를 그냥 썰어도 되는데 이제 잔 것도 있고 큰 거는 이제 골랐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드실 때 이렇게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여기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장아찌를 담그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싸놓은 상태 1kg 기준으로 장아찌를 담그는 거예요. 간장은 500이에요. 매실액 500을 넣을게요. 식초는 300. 멸치 액젓은 반컵더 되게. 이거를 팔팔 끓여주세요. 잘 소독한 용기에 팔팔 끓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바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있다가 다시 물만 끓여서 그때는 식혀서 버주시고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은 1년 정도 놓고 드셔도 맛있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항상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